1년은 잃어버린 것 같아요. 계절을 좀 즐기면서 이렇게 한 해를 보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부산에서 열리는 다양한 축제들을 기다려왔는데 뭐 관광업계, 마이스 산업 종사자들은 생계조차도 이끌어가기가 힘든 지경이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 좀 자세히 풀어보려고 합니다. 기자들이 만드는 속풀이 방송 부산 기자회견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차승현 기자 그리고 안수민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벌써 11월이에요. 그러니까 가을이 상당히 많이 무르익었는데 이렇게 빨리 시간이 가죠. 1년은 잃어버린 것 같아요. 기분이 잃어버린 1년. 그러면 나이를 한 살 더 적게 먹어도 되는 겁니까? 그렇죠. 저 네, 한 살 안 먹은 걸로. 순간 나이 말할 뻔했어요? 순간 놀랐어요. 안 기자도 참 시간이 빨리 가는 걸 느끼죠? 정말 지금 원래 계절을 좀 즐기면서 이렇게 한 해를 보내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맞아요. 나들이도 못 갔지만 사실 못 즐겼다고 했잖아요. 저희 부산 시민들 축제를 못 즐겼습니다. 맞아요. 원래 뭐 지금쯤이면 불꽃축제. 그렇죠. 불꽃축제도 영화제도 해야 되고. 열심히 즐겼어야 네, 되고. 네, 영화제도 즐겼어야 되고. 맞아요. 락 페스티벌 이런 음악 축제들 즐겨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거 다 하나도 못하고 있죠. 왜 또 부산을 축제의 도시라고 네네. 하잖아요. 크고 작은 축제들이 1년 내내 벌어지는 곳이었는데 올해는 제대로 된 축제를 연 것이 없었습니다. 네. 뭐 부산 시민들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부산에서 열리는 다양한 축제들을 기다려왔는데 네. 축제가 없어지면서 그만큼 부산을 찾는 관광객도 줄어지고 관련 산업들도 많이 좀 다운됐잖아요. 오늘 제가 가져온 주제는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의 주제 부산 관광 마이스 산업 위기입니다. 가을 축제를 대표하는 부산 불꽃축제. 한 차례 연기 뒤 11월 7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취소가 결정됐습니다. 매년 가을밤을 뜨겁게 달궜던 2020 부산 국제락 페스티벌은 일찌감치 취소됐습니다. 계획대로라면 이번 주말 열릴 예정이었던 전세계 K-POP 팬들의 축제인 원 아시아 페스티벌 역시 내년 5월로 연기됐습니다. 부산 지역 올해 예정됐던 축제는 50여 개. 코로나19 확산에 봄, 여름, 가을을 대표하던 축제까지 줄줄이 취소되면서 지역 행사와 축제 업계 종사자들은 아사 위기에 처했습니다. 아주 시의적절한 아이템인 것 같습니다. 곳곳에서 계속 축제들이 취소되고 뭐 다른 방식으로 어떻게 전환해야 되는가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이 상당히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요즘에 여행을 못 가서 여행 영상이네 이런 것도 많이 보더라고요. 맞아요. 유튜브에도 과거에 이제 여행했던 영상들 편집해서 네, 추억해서 분들도 계시고 뭐 옛날 사진 계속 다시 돌려보면서 이때 이랬었지. 아 정말 요즘 그러고 있어요. 사실 이런 산업들로 인해서 좀 밥벌이를 한 네. 먹고 사는 이런 뭐 관광업계 마이스 산업 종사자들은 생계조차도 이끌어가기가 힘든 그렇죠. 지경이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 좀 자세히 풀어보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본격적인 얘기 들어가기 앞서서 먼저 헤드라인부터 살펴볼까요? 네, 관광 마이스업계 새 비즈니스 절실. 거리 두기 완화의 부산 문화 관광업계 일제 기지개. 거리 두기 완화됐지만 더 버틸 힘 없는 관광 마이스업계. 네, 사실 뭐 몇 달 전부터 코로나19가 한창 이제 이슈가 되고 많이 확산됐을 때 그때도 우리가 취재를 하고 현장에서 만나면서 여러 가지 관광업계 어려움을 계속해서 얘기 들었었는데 아직까지도 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 비하인드 썰을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코로나19로 인해서 취소된 부산의 축제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뭐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나눠서 부산 같은 경우에는 축제를 진행을 했는데 부산 바다축제 물론 취소가 됐고요. 예. 얼마 전에는 이 가을을 대표하는 축제라고 할 수 있는 부산 불꽃축제 7월까지만 하더라도 부산 불꽃축제는 예정대로 개최를 하겠다. 조금 사람들이 덜 밀집하는 그런 방식을 고민해보겠다. 이런 시의 입장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네. 최종적으로 좀 취소가 결정이 됐습니다. 아, 이건 뭐 한두 개가 아니고 말이죠. 그렇죠. 저희 지역구에서도 이제 뭐 자갈치 축제라든지 명도다리 축제라든지 아, 이런 축제들이 지금 다 취소가 돼버린 상황이죠. 당장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내년까지 넘어갈 거다라는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지금까지 그러면 축제 취소된 것들 개수가 나오나요? 올해 부산 지역에 예정됐던 축제가 50여 개였다고 하는데요. 네. 뭐 일부는 소규모로 뭐 온라인 형태로 일부 지자체에서 진행한 경우도 있지만 이 부산시의 국제국제관 축제는 다 취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올해 진행됐던 축제도 있긴 했습니다. 어떤 거죠? 북극곰 수영대회.
그거 코로나 이전에 그렇죠. 네. 사실 논외의 이야기이긴 한데요. 아, 유일하군요, 정말. 그렇죠. 코로나가 확산되기 전에 북극곰 수양대회 그 이후로는 모든 행사들이 취소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산국제영화제가 최근에 종료가 됐잖아요. 네. 상당히 분위기가 썰렁했다고 합니다. 개폐막식도 없고 GV도 뭐 다 사라지고 다양한 부대 행사들이 없어지고 다 뭐 이제 영화밖에 안 봤으니까 그냥 상영관만 찾아오는 그런 수준밖에 안 되다 보니까요. 이제 영화제는 사실 레드카펫 맞아요. 행사라든지 그러니까요. 기존에는 뭐 해운대 해수욕장 이런 데서 진행됐던 야외 행사들 맞아요. 이런 것들 빌리지. 때문에 네. 어떤 축제의 열기를 시민들이 느낄 수가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올해는 다 진행이 되지 않으면서 어떤 되게 썰렁한 분위기에 네. 전례 없던 이 영화제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영화제 이런 축제뿐만 아니라 부산으로서는 이제 마이스 산업의 침체도 상당히 좀 걱정거리인데 이 산업 업계 자체가 많이 무너졌다는 얘기들이 많이 들었어요. 맞아요. 백스코 전시장에서 이 개최될 예정이었던 마이스 행사 뭐 계획들을 보면 올해 얼마나 심각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지난 9월 백스코 제 1, 2 전시장에서 열린 이 마이스 행사 0건이었다고 합니다. 한 건도 열리지 않은 거죠. 9월에요. 그렇죠. 보통 때 이제 9월이면은 가을이고 해서 이런저런 행사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네네. 사실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8월 21일부터 내려졌었잖아요. 맞아요. 그것 때문에 행사를 진행할 수 없었던 상황이기도 네네. 했지 않나. 그러니까 사회적 거리두기 이제 2단계로 격상이 되면서 실내에는 50인 그리고 실외에는 100인 이상 이 집합 금지 명령이 내려진 상태였기 때문에 이런 마이스 행사를 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지 않았고요. 일단 87건의 행사 중에서 42%인 37건이 취소가 됐다고 하고 또 나머지 이제 신권 중에서는 개최가 연기가 된 이제 상황인데 소규모 회의 행사 정도만 열리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뭐 이맘때 이제 국제 모터쇼도 이제 열리고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네. 소리 소문 없이 취소된 그런 사례도 있지 않습니까? 모터쇼는 언제 취소가 됐지 이렇게 생각이 그냥 들죠. 지나갔어요. 몰라요. 모터쇼도 열린다고 했다가 네. 나중에 다시 취소가 되는 네. 그런 상황이었어요. 국내 최대 뭐 게임쇼라고 불리는 지스타 같은 경우에는 열리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게임 전시회다 네. 보니까 좀 언택트로 좀 네. 온라인 게임대로 전환을 해서 그렇다 하더라도 굉장히 축소해서 진행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축소될 수밖에 없죠. 맞습니다. 제가 지스타를 매년 기다리고 참석하는 사람으로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우리는 인터넷으로 참석하시죠. 네,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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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올해는 보면은 축제도 그렇고 마이스도 그렇고 이런 관련 업계가 뭐냐 위기다라는 단어들을 우리가 많이 썼는데 고사, 아사 이런 단어까지 나오는 것 같아요. 진짜 굶어 죽게 생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여기 계신 분들이 사실은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요즘에 뭐 택배 일을 한다든지 뭐 퀵 서비스를 한다든지 저 부산 관광협회에서 이제 조사를 했는데 지난 9월까지 전국에 이 천여 곳에 달하는 여행사가 폐업을 했고 부산 지역에는 50여 곳의 여행사가 폐업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그 취재를 하면서 만난 여행 쪽 분들이 얘기를 하기로는 지금 그래도 한 1년 정도는 근근히 어떻게든 버틸 수 있었지만 올해 뭐 연말이라든지 내년 초까지 이 상황이 계속 이어지면 파산을 하는 업체들이 좀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도 있다라는 그렇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이제 1차적으로 본다면은 뭐 항공이나 교통, 호텔, 숙박, 음식점 이렇게 볼 수 있지만은 음식점만 놓고 본다면은 여기 이제 2차적으로 식자재 납품 업체들도 걸려 있을 것이고요. 연쇄적인 그런 파산이 우려되기 때문에 상당히 좀 네. 걱정이 되는 상황인데 지금 부산에서는 특급 호텔이 또 상당히 위기에 처해 있다는 그런 얘기도 있던데요. 그러니까 부산의 한 특급 호텔에 직원이 한 500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10%에 달하는 54명에 대해서 명예퇴직을 받았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내년이라고 해서 상황이 더 좋아질 거라고 우리가 장담할 수가 없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더 답답한 것 같은데요. 이렇게 수입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계속 악순환만 반복이 된다면 빚만 계속 늘어나는 그렇다고 이 업을 평생 해온 건데 내가 내 업으로 이제 삼아서 이렇게 일을 해온 건데 접을 수도 없잖아요.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때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때가. 근데 이제 거리두기가 완화가 되면서 어떤 좀 운영을 재개한다든지 최근에 보니까 백스코에서도 간간이 네, 어떤 네. 행사들이 열리고 있더라고요. 네. 이런 재개되는 분위기는 좀 형성이 네. 되고 있지 않나. 그러니까 백스코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소규모 행사들의 정도 이제 열리고 있는 네.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공공기관에서 이제 운영하는 그런 문화회관이라든지 영화의 전당 또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그렇네요. 것은 문을 열고 좀 거리두기 완화에 따라서 좀 기재계를 켜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뭐 이렇게 되면 좀 자연스럽게 좀 활력을 관광업계가 좀 활력을 찾고 좀 돌파구를 찾게 될 수 있는 그런 지점들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또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게 그 지자체 같은 관공서에서 체계적인 방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는 이런 기준이 세워져 있으니까 네. 컨트롤 가능한 범위 안에서는 또 이렇게 정상적으로 돌려버리는 네, 이런 것들. 근데 참 걱정이 되긴 합니다. 해도 문제고 안 해도 문제고. 그러니까요. 네. 일반 시민의 네. 관점에서 본다면 걱정이 네. 되긴 돼요. 부산시의회 임시회 시정 질문에서는 쑥대밭이 된 부산 지역 문화 축제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됐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온라인 축제로 전환하는 등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돌파구로 찾았는데 부산은 대안 없는 취소에만 앞장섰다는 지적입니다. 2단계 그리고 그 어떤 단계가 하더라 환자가 좀 발생하더라도 지난 7월 달에 네. 업무 보고할 때는 다른 방법으로 하겠다. 최대한 컨텐츠를 충실히 해서 내년에 정말 세계적인 불꽃축제로 하고 또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고 있는 만큼 안전한 방역체계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방식의 축제를 만들기 위해 시가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지역 내 150여 개에 달하는 축제 관련 업계에 현실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자, 보통 뭐 큰 축제나 행사 같은 경우에는 뭐 올해 한다고 해서 몇 달 전부터 준비하는 게 아니라 사실 뭐 작년, 뭐 재작년 이렇게 몇 년 전부터 쭉 크게 준비를 해오기 때문에 당장 취소를 결정하는 것 자체도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요즘에 부산시도 뭐 어느 정도 어떤 축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비대면 축제도 많이 늘었습니다. 네. 온택트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시아 송 페스티벌 같은 경우에는 경주에서 열렸거든요. 네. 9월 초에 열었습니다. 이 부분을. 그래서 부산시에서 좀 이렇게 온택트로 전환하는 거에 있어서 좀 너무 소극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일단 온택트라는 말이 이제는 축제 앞에 항상 붙는 어떤 단어가 된 것 같아요. 최근에 어떤 대다수 축제들, 뭐 광고제도 그렇고 그런 축제들이 대다수가 다 온택트라는 명칭을 붙이고 어떤 영상을 게시한다든지 온라인으로 축제를 중계하면서 시민들이랑 이제 비대면으로 채팅을 통해서 소통을 하는 방식을 사용을 하더라고요.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지금 뭐 코로나19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전환하지만은 좀 더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보는 게 참여한 사람들이 실시간으로 채팅을 하면서 네. 의견을 내잖아요. 네네. 이제는 실시간으로 쌍방향 소통이 가능하기 때문에 괜찮은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축제 업계나 또 지자체에서도 이런 축제를 개최하는 것에 대해서 좀 변화의 그런 움직임을 가지고 도전하는 것도 좀 괄목할 만한 성과라고 진행이 되고요. 네. 뭐 교육 현장에서도 사실 우리 원격 수업이 이제는 좀 정착이 된 듯한 느낌이 그렇죠. 들거든요. 네. 결국에는 이 코로나19 사태가 좀 장기화로 간다. 이렇게 되면 뭐 축제 현장에서도 온택트로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큰 흐름인 것 같아요. 이런 것 자체가 부산 동물사람 문화축제가 있거든요. 이것도 비대면으로 동물문화축제인데 이렇게 전환해서 하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좀 고민을 많이 넣어서 좀 확대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뭐 타 지역에서도 이렇게 비대면으로 축제를 개최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충남 예산에서 예산 장터 삼국축제를 이제 비대면으로 진행했는데 참여도가 상당히 높았고 네. 또 뭐 영천 보현산의 별빛축제나 강원 한우축제 이런 것들이 또 비대면으로 전환돼서 개최된다고 하죠. 대표하는 그런 축제들을 온라인으로 빠르게 전환을 해서 개최를 한 것에 비해서 부산은 대표하는 축제들을 줄줄이 이제 취소시킨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좀 문제점의 지적이 있었거든요. 좀 더 고민을 해봤어야 한다. 네, 무조건 이제 취소를 한다기보다는 부산시에서 좀 많이 소통을 하고 있지 않은 느낌이 들긴 했어요. 업계와? 네, 업계와. 간담회는 엽니다. 일단은 열었는데 얘기는 많이 듣죠. 그런데 취소를 하죠.
그런 것들이라면 이게 제대로 된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나 이런 것에 대해서 의문을 저는 제시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야기를 이제 주고받을 때는 최대한 이 부산 불꽃축제 진행을 하도록 하고 좀 밀집도라든지 이렇게 대면을 최대한 안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보겠다 이렇게 했지만 결국에는 취소를 했고 이날 이 시의회 시정질문에서 이 조유정 부산시 관광화에서 산업국장님이 내년에 더 웅장하게 세계적인 축제로 하겠다. 내년에 사실 상황이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는데 말이죠. 그러니까요. 그래요. 여러 가지 그 고려해야 될 것들을 아마 뭐 부산시도 고민을 해서 어쨌든 결정을 했겠지만은 그렇죠. 우리가 봤을 때는 아 저기는 되는데 왜 우리 부산은 안 될까라는 이런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 저희가 한 가지 생각난 게 코로나 브리핑을 항상 온라인으로 진행을 그렇죠.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 기자들이 이제 질문을 했어요. 어떤 축제는 개최를 하게 해주고 네. 왜 어떤 축제는 개최를 못하게 하나요? 어떤 기준이 있나요? 라고 했더니 어떤 기준을 명확하게 세운 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걸 봤을 때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니까 괜히 또 개최를 했다가 코로나가 확산되고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 위험 부담이 크다 보니까 네. 그런 이게 취소되는 사태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긴 네. 합니다. 자 코로나19로 인한 뭐 마이스 업계와 관광업계의 고충들을 좀 짚어봤는데 네. 당장 온라인으로 전환을 해서 축제를 개최하는 것도 일종의 좀 방법은 될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본다면은 코로나19 이후의 상황을 대비하는 그런 현실적인 방안들도 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실제로 이 관광산업과 마이스 산업 종사자들 대상으로 좀 설문조사를 했더라고요. 네.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 이렇게 물었는데 1위가 코로나에도 가능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었습니다. 모색이었습니다. 예, 그 밖에 뭐 코로나 지원 정책이라든지 운영 자금에 대한 추가 대출 등의 의견도 있었지만 뭐 결론적으로는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뭐 이런 힘을 좀 길러야 될 것 같은데 결국에는 지금 버틸 힘도 없잖아요. 이분들이 지금 그렇죠. 올해 생계조차 지금 아사 위기 직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산이 수반돼야죠. 부산시에서 면밀하게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코로나 이후에 해외에서 어떤 축제들을 개최하는 사례들을 보니까 네. 저희가 지금 온택트 얘기 위주로 하고 있잖아요. 온택트 축제 위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이렇게 에어볼 안에서 관람을 하는 영화를 상영한다든지 뭐 상공에서 이렇게 레스토랑에 식사를 즐기고 이런 다양한 방식들이 시도가 되더라고요. 네네. 그런 어떤 탈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이 업계와 행정 차원의 정책들이 그렇죠. 이렇게 시너지를 일으켰을 때 좀 새로운 방향을 찾아서 미래를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민간의 아이디어도 많이 좀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지금까지 부산 관광 마이스 산업의 위기 그리고 돌파구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의 이슈를 좀 한마디로 정리를 해볼 기자회견 말말말 시간인데요. 차순영 기자 먼저 네. 말씀해 주실까요? 저는 부산 관광 마이스 산업 위기는 이제는 핑계 불가하다. 지금까지는 사실 코로나 때문에 열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안 되니까 위험해요. 이런 것들이 통했을지 모르지만 분명히 증명이 된 것 같아요. 이런 비대면 축제, 언택트 축제 충분한 어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소통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여러 의견들을 들어서 이제는 핑계가 되지 않고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답을 찾아야 된다. 찾아야 될 때다. 그래서 네. 네, 알겠습니다. 안수민 기자는요? 저는 대전환의 출발점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기존의 축제들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서 뭐 체험 활동을 한다든지 뭐 그런 틀에 박힌 어떤 뭐 공연을 본다든지 이런 형태의 축제들이 많이 있었지만 좀 축제의 본질을 생각하면 어쨌든 즐길 수 있는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방식을 찾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 방식을 새로운 방식을 연구하고 찾아 나가는 어떤 출발점이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부산 관광 마이스 산업 위기는 현재 진행형이다. 아주 당연한 얘기지만은 지금 또 그 유럽에서 코로나19 확산 때문에 뭐 봉쇄 얘기가 나오고 이런 상황에 또 어떻게 상황이 달라질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나름대로의 대처를 잘하고 있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낮춰졌지만은 또 한 달 뒤에는 또 어떤 상황이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네. 그만큼 또 위기가 더 가중될 수도 있을 것이고 오히려 좀 더 상황이 나아질 수도 있을 텐데 항상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서 뭔가를 좀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만큼 또 행정의 그런 정책적인 부분들 그리고 민간에서의 관심도 좀 더 높아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언젠가는 이 답답한 마스크를 벗어던지고 즐겁게 뛰어놀 수 있는 축제를 즐길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때까지 저희가 또 현장에서 열심히 취재를 진행하도록 하죠. 부산 기자회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